막 13,7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만자리, 천자리, 백자리 막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4,700원이면 그냥 5,000원으로 치고 7,900원이면 8,000원으로 치고 그래서 그냥 다 합하면 조금 계산이 간단하잖아. 아, 큰 거를 더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막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우잖아.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우잖아. 그 인수분해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 생각된 막 x 더하기 y는 뭐 이거잖아. 근데 이거를 숫자로 생각하면 이 적용을 하면 생각보다 되게 유용한 거야. 아, 인수분해 도대체 뭔데요? 인수분해 내가 갖고 다니는 별 적용 문제 뭔 소리예요?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1 더하기 b에 어떡해. 보통 많이 카드로 이렇게 나누지 않아? 사실 요즘에는 그 기계에 나누기가 있어. 요새는 해달라면 그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문자고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야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나눠보자고. 저걸 인수분해로요? 이거를 나눠보자고. 뭐냐면 왜냐면 748 곱하기 7은 일단 곱하기를 막 해야 되니까 복잡하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750 빼기 2인 거야. 아. 네, 맞아요, 곱하기 맞아요. 7이야. 그럼 네. 이거는 아, 750 우와. 곱하기 7에다가 빼기 2 곱하기 7이야. 그러면 이거는 5250인데 여기서 14를 빼는 거지. 그러면 간단하게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5200은 그냥 남겨두고 50 빼기 14인 거야. 50 빼기 14. 그러니까 50 빼기 14 36만 딱 하면 5200. 50 빼기 14 36만 딱 하면 5236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두 자리면 더 간단하지. 저게 인수분해구나. 몇이었지? 뭐 49 곱하기 7? 네. 그럼 이거는 50 빼기 1 곱하기 7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350 빼기 7이야. 그러니까 곱셈을 더셈 뺄셈으로 바꾸는 거지. 오. 그치. 어, 형 말대로 저걸 저렇게 대입하니까 쉽네. 그치. 그러면은 그치. 너가 이해했으면은. 그래, 너가 예시를 하나 풀어줘. 아이, 저 수학 잘했어요. 에이. 제 이름도 6인데, 육성제인데. 자, 693. 자, 693. 곱하기 6. 네가 좋아하는 6. 자, 보세요. 여기서 인수분해가 들어가요. 인수분해. 자, 700 빼기 7이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가로 치고, 그죠? 그치. 여기서 곱하기 6을 하잖아요. 그렇지. 6, 7에 4,200. 그렇지. 그죠? 그리고 6, 7에 42. 그렇지. 4,200에서 42 빼보세요. 그렇게 빼봐요. 빼보세요. 아, 빼봐요. 그쪽이 빼야죠. 그게 더 어려워. 100에서 42. 200에서 42. 아니죠, 그러면. 4,158. 그죠? 그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4,158.